영암 대불 산다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폭력 사건 등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무법지대라는 악명까지 얻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치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영암 대불산단 인근에 위치한 원룸갑니다. 이달 초 태국 국적의 남성이 원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 대불산단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산단 내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외국인 두 명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길 수십 년째.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치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 내의 위험 요인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가 홍보도 부족했고 또 사실은 등한시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많은 혼자 그 프랑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외사치안, 생활안전 세 개 분야로 나뉘어진 실무추진단이 수시로 활동하면서 범죄 단속과 치안 정비에 나섭니다. 경찰이 개입을 완화하는 순간 바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 합동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해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의체는 근로자의 부당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대형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각종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면서 앞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